아이고 모지라, 아이고 모지라.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열쇠입니다. LG G6, 갤럭시 S7 속도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아니 속도 비교 테스트 하지 않으셨어요? 나 본 것 같은데 라고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맞고요, 했죠, 했어요. 근데 1차로 올라갔던 영상에서 제가 실수 아닌 실수, 약간의 이슈가 발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디바이스 정보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대목에서 갤럭시 S7은 Full HD 그리고 G6는 WQHD 해상도로 맞춰서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히스토리 값을 촬영하면서 올렸던 영상이고 실제 테스트는 둘 다 WQHD로 진행이 됐다는 점.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불찰이에요. 제 불찰이고 여러분들께 오해 소지 그리고 이슈가 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한다는 점. 사실 그 영상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제 편집된 수정본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값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밤을 새게 됐는데 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불찰이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해상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진행됐으니까 되레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결과값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테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설정부터 확인하죠. 유심 없고요. 와이파이 그리고 위치 정보 켜져 있어요. 자동 회전의 밝기는 최대. 그리고 최근 사용한 앱도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구글 크롬 앱 하나. 페이지 진입 속도는 갤럭시 S7. 둘. 그리고 네이버 페이지는 하나. 어떨까요? 아, 네이버 페이지는 LG G6. 마지막 둘. 기사 하나. 내용은 갤럭시 S7이 빠르네요. 둘. 자, 두 번째로 네이버 하나. 앱. 자, 네이버 앱은 네이버 앱은 S7이 조금 더 빨랐어요. 그러면 기사는 하나. 어떨까? 아, 이건 좀 애매하다. 하지만 페이지 진입이 S7이 더 빨랐기 때문에 일단 S7의 승리. 다음 구글 지도 역시 갤럭시 S7이 좀 더 빨랐네요. 네이버 지도도 같을까요? 확인하시죠. 하나. 야, 이것도 애매하다. 일단 너무 애매한 것들은 그냥 무승부로 둘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첫 번째로는 템플런 2. 로딩 진입은 일단 갤럭시 S7이 먼저 시작했어요. 로딩 바 먼저 차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게임 진입까지도 S7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자, 갤럭시 S7은 커이 로딩을 끝마쳤고요. 이렇게 되면 조심스레 예상하건데 1차 테스트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서버의 서퍼. 둘. 하나. 화면은 G6가 먼저 켜졌지만 로딩바는 S7이 먼저 차기 시작하네요. 아, 이렇게 되면 게임 진입까지도 갤럭시 S7이 먼저 완료를 했어요. 자, 일단 켜두고 얘네들도 끌게요. 자, 세 번째로는 하스스톤. 무겁기로 유명한 하스스톤. 1차 테스트와 달리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하스스톤 타이틀은 일단 S7이 먼저 떴고요. 전체적인 로딩도 먼저 끝나겠죠. 하지만 게임 진입까지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누르게 되면 또 한 번의 로딩을 거치게 되죠.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달릴까? 자, 어느 것이 먼저 끝날지. LG G6가 이번에는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총 1대1로 두 기기 간 하스스톤은 무승부로.
자, 게임의 마지막 포켓몬 하나. 고. 화면은 S7이 먼저 떴죠. 로딩도 먼저 시작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 게임 진입까지도 역시나 먼저 갤럭시 S7이 완료를 했네요. 이 결과감 역시 1차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에 유튜브는 셋, 어떨까요? 둘, 하나. 유튜브 페이지 로딩은 일단 S7이 먼저 완료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제 둘, 내 동영상 하나? 리스트는 얼마나 빨리 뜰까? 아, 이거는 LG G6가 먼저 로딩을 마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둘, 실제 실행 하나? 속도는 자자자자. 야, 이거는 좀 간발의 차로 S7이 조금 먼저 뜬 것 같긴 하지만 셋,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둘, 일단 무승부. 하나? 자, 마지막 옥수수앱. 옥수수 앱은 어떨까요? 확인하시죠. 1차에서는 G6가 빨랐는데 둘, 아, 여기에서는 하나? S7이 화면 진입 먼저 마쳤어요. 이렇게 둘, 되면은 S7의 하나? 승리죠. 하지만 마지막 영상 실행 속도 확인하시죠. 자, 화면 변화가 어떻게 될지. G6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아, 화면이 아, G6가 실행 속도는 조금 빨랐네요. 자, 멀티태스킹 확인할게요. 멀티태스킹 구글 앱 살아있고요. 네이버 앱 똑같이 살아있어요. 자, 다음은 구글 지도. 어, 구글 지도는 S7에서 재실행되는 모습. 이거는 1차랑 동일한 결과예요. 네이버 지도는 똑같이 살아있고 게임 앱 역시 템플런트 역시 살아있어요. 서브웨이 서퍼는 동일하게 재실행되지 않았고요. 하스스톤도 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포켓몬. 자, 게임 앱의 마지막 포켓몬 역시 재실행되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 역시 영상은 멈춰있지만 재실행되지 않았고 마지막 옥수수도 동일하게 영상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앱은 살아있네요. LG G6 갤럭시 S7 두 번째 속도 비교 테스트 영상 잘 보셨나요? 앱 실행 속도라든지 멀티태스킹이라든지 결과값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정값이 똑같으니까. 모든 부분들은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LG G6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도로그의 열쇠였습니다. 그럼 안녕.